안녕하세요. 애견 미용 전문가 강주연입니다. 오늘부터 4주 동안 저와 함께 강아지 미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. 집에서 쉽고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본 홈케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강아지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관절 건강이신데요. 관절을 건강하게 지켜주려면 다리가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게끔 발바닥 털 관리를 자주 해주셔야 되세요. 그러면 보통 3주 주기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. 강아지 발바닥 털을 제거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먼저 강아지를 자연스럽게 세우신 다음에 미니 클리퍼를 준비해 주시고, 짧은 날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정도 길이에 맞춰서 발바닥과 날이 수평이 되게끔 해서 밀어주세요. 욕심내서 패드 안쪽까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, 그러다가 날에 찍힐 수가 있으니까 패드 바깥쪽으로 나온 것만 조심스럽게 밀어주세요. 이 정도만 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가정에서 클리핑으로 밀기가 힘드시다고 가위로 자칫 이 털을 잘라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러면 초보는 일단 가위 끝만 보고 하시는데, 다른 방향에서 이 패드가 찍힐 수도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가위보다는 저는 미니 클리퍼를 추천해 드려요. 미니 클리퍼로 이렇게 미는데 이 친구는 너무 얌전해요. 근데 다른 보통의 아이들은 안 하려고 할 거예요. 그럴 때는 이 친구가 편하게끔 누워서 편한 자세로 미용을 받을 수 있게끔 정도만 안아서 이런 식으로 해도 좋으실 것 같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안전하게,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미용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발바닥을 밀어 주셨으면 이제는 발톱을 자르도록 할 건데요. 먼저 필요한 준비물은 발톱깎이랑 글라인더 준비해 주시고요. 자, 보실 때 발톱의 핑크색 부분이 혈관이세요. 혈관에서 2mm 정도 앞으로 해서 잘라 주시는데, 여기 살짝 튀어나오시는데 45도 각도로 살짝만 잘라주세요. 그 다음에도 핑크색 혈관에서 2mm 떨어진 곳까지. 너무 바짝 자르시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 자르면서 보고 잘라주세요. 집에서 발톱을 자르시다가 혈관에서 피가 나는 경우 지혈시키실 때 당황하시는데요. 그럴 때는 거즈나 솜을 이용해서 꾹 누른 상태에서 피가 멈출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세요. 그 다음에도 조금 잘라 주시고, 너무 무서우시면 조금씩만 잘라 주세요. 그리고 글라인더로 갈아 주시는 게 좋은데요. 이거는 아이들 스스로 귀를 긁거나 아니면 배를 긁거나 얼굴을 긁을 때 상처가 덜 나기 위함이에요. 위아래로 돌려주시고 양쪽으로 돌려주시면 훨씬 더 매끄러워져요. 위아래 양옆. 강아지 발톱 때문에 매번 동물병원을 방문할 수는 없잖아요.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집에서 한번 안전하게 시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집에서 케어하기 너무 예민한 아이들은 가까운 미용실을 찾아서 케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